여기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가 있습니다. 바로 모수의 안성재 셰프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그는 어린 시절에 미국에서 양말을 팔았고, 제가 6학년 때부터 그 양말 팔고 막 장사하고 있었어요. 한때는 군인이었으며, 이라크랑 전쟁이 시작됐는데 거기에 지원을 했어요 제가. 한때는 정비병을 꿈꾸던 24살 청년이었습니다.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포르쉐 메케닉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는 미쉐린 3스타를 받은 대한민국 유일의 셰프가 되었죠. 그는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1982년 대한민국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안성재. 그의 할머니는 이북 출신으로 개성약과 궁중요리 전수자였는데요. 그래서 할머니의 별명은 약과 할머니였고, 늘 집안은 기름과 생강 냄새로 진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안성재는 그것을 정말 싫어했죠. They're from North Korea. They make 약과, which is 개성약과. They don't make ginger. Maybe at that time I might dislike something. 안성재가 13살이 될 무렵 그와 그의 가족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 샌디에고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요. 그 아메리칸 드림 있잖아요. 네. 그때 미래를 위해서 막 거기 가면은 더 우리의 삶이 좀 풍요로워지고 뭐.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였지만 부모님을 도와 일종의 벼룩 시장인 수완 밑에서 장사를 했고, 6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 가장 많은 기억이 학교 끝나고 가서 손님한테 티셔츠 팔고, 나중에는 부모님이 차린 아메리칸 중식당에서 요리를 했죠. 매일마다 학교 갔다가 어머니 아버지 도와드리는 게, 그리고 가서 뭐 이렇게 음식 만들고. 할머니의 요리를 옆에서 보고 부모님 식당에서 요리를 하며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그때까지도 안성재는 요리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땐 요리사가 아닌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군인을 자신의 첫 직업으로 택했죠. An easiest way for a young kid like me was to join army and travel for free. 이후 전역을 한 안성재는 이번에는 포르쉐 정비병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포르쉐 메케닉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렇게 정비학교까지 등록을 마치고 입학 일주일 전, 안성재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한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저기서 하얀 옷을 입고 막 웅성웅성 저기서 막 있는 거예요. 바로 르꼬르동 블루라는 요리학교의 학생들이었죠. 그때 그는 처음으로 일반적인 요리사가 아닌 전문 셰프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무언가에 홀린 듯 정비학교를 취소하고 요리학교에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남들보다 훨씬 늦은 나이인 24살에 요리학교에 입학한 안성재는 다른 학생들과 마인드부터가 달랐습니다. 대다수 학생들은 졸업 후 레스토랑 취업을 목표로 삼는 동안, 그는 입학 1일차에 현장에 뛰어들었죠.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면은 어차피 요리사가 되려는 거면은 그게 더 빠른 길이 아닐까. 실제로 그의 선택은 옳았는데요. 그는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자신이 일하던 레스토랑의 매니저 직책까지 승진하게 됩니다. 학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매니저 포지션까지 됐어요. 자신의 요리에 대한 방향성과 철학을 확립한다는 의미에서 첫 사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게 안성재는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이 일할 첫 레스토랑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소문에 의하면 이런 식당이 있다, 이 일식당이 있는데 지금 서부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레스토랑이고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 내가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안성재는 일식 최초로 미쉐린 스타를 받은 우라사와라는 레스토랑을 향해 과감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일식에 대해 전혀 모르는 외국인을 절대 받아줄 수 없다고 수차례 거절당했지만, 안성재는 다섯 차례나 다시 찾아가 간곡한 부탁을 했고, 끝내 무보수 조건으로 우라사와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I couldn't pay my rent. I couldn't pay my bill. But I think at that time it was for me to learn will to finish what I started. 그렇게 2년 동안 실력을 키우던 안성재는 이제는 혼자서 일식당을 운영할 정도로 실력이 늘게 되는데요. 그 시기 우라사와에 한 손님이 들어오는데, 그의 이름은 스즈키 이치로. 그 당시 WBC가 미국 LA에서 열리고 있었는데요. 이치로가 한국이 30년간 일본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겠다는 유명한 인터뷰를 한 시점이었죠. 뭐 이 인터뷰가 여러 가지로 왜곡되었다, 과장되었다 하는 말들이 많지만, 어찌됐든 한국을 자극하는 인터뷰였던 건 확실했습니다. 이치로의 그런 감정은 사석에서는 더 심했는데요. 이치로는 한국계 미국인인 안성재 앞에서 노골적으로 막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말이 조금 좀 심하게 하셨어요 저한테. 하지만 당시 셰프였던 안성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런 거를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는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한참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던 시점, 그의 인생을 뒤흔들 예기치 못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프렌치 런드리라는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의 한인 셰프였던 코리 리가 우연치 않게 우라사와에 방문한 것이죠. 프렌치 런드리는 그 명성만으로도 숨이 막힐 정도로 압도적인 곳이었습니다. 하루에 무려 지원서가 1,000통이 올 정도로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이었고, 안성재에게 있어 그곳은 감히 꿈조차 꾸기 어려운 하늘 위 구름 너머에 있는 듯한 비현실적인 목표였죠. 저건 말도 안 되는데 내가
갈 수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늘 하면서 있었는데 예. 사실 그 당시 안성재는 코리리라는 셰프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모든 열정과 기술을 담아 음식을 그에게 대접할 뿐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밥을 먹고서는 혹시 여기 펜슬란드라는 곳이 있는데 너가 일하는 걸 보니까 그냥 같이 하면 어떠냐. 여기서 잠깐 미쉐린이 뭔지 뭐 그렇게 대단한 건지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미쉐린, 네, 그 타이어 회사 맞습니다. 미쉐린은 1889년 자동차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타이어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여행 가이드북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미쉐린 가이드입니다. 이 가이드는 120년이라는 역사와 함께 엄청난 권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별 하나는 요리가 훌륭한 레스토랑, 별 두 개는 요리가 훌륭해 멀리 찾아갈 만한 레스토랑, 별 세 개는 요리가 매우 훌륭해 맛을 보기 위해 특별한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즉 별 3개는 그 레스토랑 방문을 위해 해외여행을 떠나도 된다는 수준의 가치였죠.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스카웃이 된 안성재는 미쉐린 3스타를 받은 프렌치 런드리에서 일하며 토마스 켈러라는 스타 셰프에게 어깨 넘어 요리를 배웠고 이후 자신을 스카웃했던 코리리 셰프 밑에서 베누라는 레스토랑을 같이 오픈하며 미쉐린 3스타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지자라는 모로코 레스토랑에서 총괄 셰프로 일하며 미쉐린 스타를 받는 큰 성취를 이뤄냈죠. 이렇게 많은 경험을 쌓고 자신감도 쌓인 안성재는 드디어 After that, I wanted to really I wanted to do my own. So I decided to open a restaurant called Mosu. 2016년 2월 안성재는 샌프란시스코 모수에서 $195의 디너 테이스팅 메뉴를 자신있게 출시했습니다. 이건 샌프란시스코 신규 업장 중 가장 비싼 가격이었죠. 그의 자신감처럼 모수는 역시 시작하자마자 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신문에 모수가 평가되었는데 비싼 음식 대비 인테리어 수준이 끔찍하다며 호평을 남겼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모수의 영업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닫아야겠다, 이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안성재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때 한 동료는 그래도 미쉐린 발표 때까지만 버텨보자고 설득을 했고 그렇게 몇 개월 뒤 모수는 기사회생으로 미쉐린 원스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성재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고생했던 순간들을 회상하며 제일 처음으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이민 올 때의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면 우리 너의 아메리칸 드림이 이뤄진 거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니의 그 한마디 질문 속에는 이민자 가족의 희생과 꿈, 그리고 안성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어머니의 말씀, 그 떨리는 그 목소리, 저의 약간 그때 느꼈던 그 감정,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샌프란시스코에서 드디어 미쉐린 원스타 셰프로 자리를 잡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안성재는 또 한 번 미친 결정을 하는데요. 이제 막 잘 되기 시작했는데 그가 갑자기 한국행을 선택한 것이었죠. But as a Korean and also as a chef, I'm curious what possibilities we have.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만류했습니다. Nobody understood. My friends, family, they're worried. You know, this must be the wrong decision. And the guests, even just fellow chefs in San Francisco, the whole community, even the newspaper, even the Chronicle. 그런데 이러한 회의적인 반응들은 오히려 안성재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죠. And when I heard this is the first, no one did it before, I was like, I'm gonna be the first one then. Why not? 그리고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 한남동에 모수를 오픈했는데 모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이자 동시에 최고의 레스토랑이라는 두 가지 타이틀을 가진 채 운영되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 모수의 음식은 과연 어떨까요? 그는 할머니 부모님과 함께한 유년 시절 한식 경험들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맛본 여러 나라들의 음식들을 결합하려 노력했습니다. 한식의 깊이를 간직하면서도 혁신적인 해석이 가미된 이노베이티브 한식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탄생한 요리 중 하나는 바로 어린 시절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담긴 개성약과였습니다. 이 메뉴는 그 시절 할머니가 만드시던 개성약과의 생강과 계피 냄새에 대한 추억을 최대한 살려 만들었고 바삭하면서도 지나치게 달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죠. Think back of who has influenced me flavor how I think about the food. It's my grandmother. 또 하나의 메뉴는 전복 타코인데요. 이 요리는 안성재의 어린 시절 추억 속 멕시칸 타코에 대한 향수를 바탕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최고급 전복을 주재료로 선택하고 한식 레스토랑에서 연마한 유바 제조 기법을 응용해 독특한 또띠아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전복 타코는 한식 멕시칸 요리, 일식 그리고 셰프의 어릴 적 향수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독창적인 퓨전 요리가 되었습니다. 안성재는 그 외에도 정말 여러가지 멋진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모수는 단순히 탁월한 음식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았는데요. 그는 손님들이 모수에서 마치 자신의 집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이러한 철학의 일환으로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테이블에
간격을 널찍하게 배치하였고 무엇보다도 서비스의 품격을 한 차원 높이고자 서비스 팀 전원에게 발레를 익히도록 하는 파격적인 시도를 감행했죠. Our service team, I tell them to take a ballet class. Why? You know, you sitting down for 3 hours, 2-3 hours. Yeah. If their movement is, you know, robotic or stiff or kind of, you know, awkward, you're not gonna feel comfortable. So every movement, even for the last touch when a server drops the food, has to be beautiful. 이런 노력과 실력 때문일까요? 모수는 2019년 미쉐린 원스타, 2020년에는 투스타를 받았고, 2023년 미쉐린 가이드와 인터뷰를 하던 도중. I just like to share wonderful news with you. Your restaurant's Mosu has been awarded with 3-star in the next edition of the Michelin Guide. Wow. 그렇게 14살 양말을 팔던 초등학생은 현식점 국내 유일 미슐랭 3스타 셰프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미슐랭 3스타 셰프 안성재! 안성재? 별 3개. 안성재,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어진 일에 온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그의 태도입니다. 그는 부모님을 도울 때도, 군인 시절에도, 요리학교에서도, 무보수로 일을 할 때도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안성재 셰프의 숨은 성공의 비결은 아닐까요? I always take it very, very seriously. No matter how much praise I got, no matter how much criticism I got, I try to stay true to what I do. It's not about like how far you're trying to go. It's more about daily basis, repetition of things that we do every day. If you focus on that, I think the door will open for other opportunities. 지금까지 최고의 셰프 안성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